마지막으로 심근 및 혈관 질환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근육 질환 중에 우선 그 심근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의 염증이다. 그런데 보통 염증하면은 세균성 염증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심근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염증은 면역 기전에 의한 염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성 염증입니다. 바이럴 마이오카다이티스, 콕사키 바이러스 등 그런 바이러스 등이 이제 면역 기전을 일으키거나 도마토마이오사이티스, 그 SLE, 그다음에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등 어떤 그 근육의 염증을 일으키는 그 커넥티비티시 디지즈, 그다음에 트랜스플랜테이션 리젝션이라는 것도 심장 이식 후에 나타나는 변화도 결국 면역 기전에 의한 그 어떤 심장 근육의 염증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면역 기전에 의한 심장 근육의 염증은 림프사이트가 심장 근육 세포를 뺑 둘러싸면서 요 근육 세포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섬유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데가 워낙에 여기처럼 나머지 있는 부분처럼 심장 근육 세포가 있었어야 될 자리인데 이 부분에 심장 근육 세포가 죽어 나가고 그 자리를 파이브로시스 스카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파이브로시스가 심장 근육에 일어나서 이만큼 심장에서 수축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약해진 것이죠. 염증성 심근 질환뿐만 아니라 그 카디오마이오패스에는 세 가지 이런 그 카디오마이오패스가 있습니다.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스, 그다음에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스에서 심장 근육이 염증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기능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라는 것은 심장 근육이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결국 힘이 없으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좌심실이 특히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수축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졌다 이렇게 부르죠. 심장이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심장이 이렇게 팍팍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심장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가 되고요.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스는 지금 보는 것처럼 심장이 이렇게 하이퍼트로피가 됐습니다. 하이퍼트로피가 되면은 심장이 근육이 힘이 센 거니까 좋은 거냐? 아니죠. 고혈압일 때도 그렇고 이러한 질환에서도 그렇고 하이퍼트로피가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장이 하이퍼트로피가 될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스로 엄청나게 하이퍼트로피가 되면서 그만큼 그 블러드 플로우에 대한 디맨드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 스카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스는 뭐 아밀로이도시스의 예를 들어서 보고 있는데 아밀로이도시스처럼 심장 근육을 꽉 조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전들. 이것이 뭐 메타스타틱 카시노마일 수도 있고 다른 그 파이브로시스가 이제 일어나서 심장 근육이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스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질환이 카디오마이오패스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심내막 심근 생검 해가지고 카세터를 집어넣어서 우심실에 있는 심장 근육을 조금 떼서 어떤 병이 있는지 혹시 이런 병이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두 가지 병일 때는 검사를 해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 질환이 없으면은 뭐 나머지 질환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T가 아니리즘 심장은 이제 잘 뛰었는데 그다음에 대동맥으로 나가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때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플라마토리 아니리즘 염증 때문에 생기는 대동맥류, 아니리즘은 류라고 부르죠. 대동맥이 늘어난 현상, 염증 때문에. 그 다음에 아테로스클레로틱 아니리즘, 동맥 경화증 때문에 대동맥이 늘어난 경우. 세 번째로 디저너러티브 아니리즘,
어떤 그 퇴행성 변화 때문에 늘어나는 것. 이렇게 해서 인플라마토리 아니리즘은 뭐 닦아에서 아트라이시티스나 배추에 그다음에 시필리스 이럴 때 결국 이제 그 대동맥 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때문에 대동맥이 섬유화 스카가 되면은 어떤 펄세타일 프레셔를 갖는 대동맥의 압력을 제대로 이렇게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점점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 그것이 이제 아니리즘으로 나타나서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니리즘 이렇게 되겠고요. 아테로스클레로틱 아니리즘이라는 것은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대동맥에 흔히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이 심해지면은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단순히 인티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디아도 염증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그런 그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실제 관상동맥이나 뇌혈관에서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거기가 막히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아비도미날 아올타, 복부 대동맥 같은 것은 워낙에 이렇게 두꺼운데 그게 뭐 막히겠습니까? 막히진 않죠. 그런데 그 안에 누더기 그 동맥경화증 아테로마토스 플라크가 붙으면서 그것이 이제 심장 그 대동맥을 늘어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위에 그 트롬부스가 생기면서 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지너티브 아니리즘이라는 것은 뭐그 말판 신드롬 혹은 다이섹팅 아니리즘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래서 에올타의 벽이, 그러니까 아테로스클레로시스는 인티마에 아테로마가 생기는 병이고, 디저너티브는 메디아가 비염증성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가 마판 신드롬, 다이섹팅 아니리즘이고, 고혈압 환자에서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아프다. 그러는데 사실은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대동맥이 찢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디저너티브 아니리즘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제 염증성 대동맥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 아니리즘 이렇게 엄청나게 원래 정상적인 두께가 이 정도였다면 이만큼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동맥, 그 상행 대동맥이 이렇게 심하게 늘어났다. 그러면은 뭐 옛날에는 시필리스를 우선 생각했고요. 시필리스나 뭐그 다른 그 배추스 디지스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 이 에올타 벽에 있는 혈관에 어떤 염증으로 막혀가지고 대동맥 벽을 혈액 공급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에올틱 밸브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아까 아눌로엑타시아라 그러죠. 에올틱 밸브가 늘어나니까 에올틱 그 아눌루스가 늘어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밸브가 정상적인 크기라고 해도 에올틱 밸브 리거지테이션을 일으켰을 겁니다. 이게 다이섹팅 아니리즘의 예인데요. 보통 이제 그 에올틱 메디아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믹소이드 디지너레이션이 있고 그 안에 출혈이 되면서 이렇게 대동맥 벽을 따라서 쭉 찢어지면서 이 안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급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사망할 수가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이그 여러 가지 이제 혈관 중에서 코로나리 아터리가 막히면은 뭐 치료하는 방법이 뭐 이것을 코로나리 아터리 바이패스하는 수가 있고요. 수술로 그새 혈관, 그러니까 되게 인터널 만마리 아터리라든지 사피너스 베인이라든지 다른 데 있는 혈관을 따다가 막힌 관상동맥을 바이패스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수술이 코로나리 아터리 바이패스 그라프트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혀있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럴 때는 안으로 카세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벌룬으로 풍선으로 순간적으로 팍 그렇게 해서 이거를 쭉그 넓혀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다시 풀어줘서 다시 피가 흐르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이거 보면은 이제 전에 있었던 코로나리 아터리 월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 위에 다시 생긴 또 다른 그 협착 병변이 나타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 최소한의 그 수술 그 치료 그아 환자가 받아들이기 제일 좋은 방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코로나리 아터리 엔지오그래피를 하면서 코로나리 아터리가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풍선으로 키워보고, 그래서 회복되면 다행이지만 회복되지 않고 다시 반복되든지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치료 방법에
그 필요할 때는 바이패스 그라프트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때문에 어센딩 에올타 벽이 안쪽이 아주 누덕누덕도 있죠. 노란색이 아스로마토스 플라크고 그 위에 스트롬부스가 이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작은 이렇게 여기 보면 코로나리 아터리에 나가는 부위에 노랗게 있는 이런 것이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초기 병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코로나리 아터리가 있는데 코로나리 아터리 한쪽 벽에 아테로마토스 플라크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런 작은 코로나리 아터리는 협착을 일으켜서 허혈성 심질환을 일으키고 이렇게 벽에 있는 조그만 병변들은 아무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심해지면은 아테로스클레로틱 아니리즘을 일으키고. 그래서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소견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고혈압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이러한 병변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혈관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혈관에 혈관염이 있고 중간 사이즈 혈관에 혈관염이 있고 작은 혈관에 혈관염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혈관염이 큰 혈관일 때는 아까 다카이스 아트라이티스나 뭐 베츠스 디지스처럼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 중간 작을 때는 어떤 뭐 심장 질환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뭐 콩팥 질환이나 다른 장기 질환으로서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것은 이제 다카야스 아트라이티스의 예인데요. 다카야스라는 것은 이제 펄슬리스 디시즈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것이 에올틱 이게 에올타 풀모나리 아트리고 여기 에올틱 아치를 열어서 밑에서 올려다 본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오른쪽 right innominate artery, left common carotid, left subclavian artery인데 요 left subclavian artery 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있습니다. 요 안에다가 이것을 옆에서 본게 이거고요. 요 안에다가 캐스트를 넣고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left subclavian artery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이 다카야스 아트라이티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왼쪽 팔로 가는 그 피가 안 가니까 왼쪽 그 팔에 이렇게 맥박을 만져보니까 맥박이 안 잡히더라. 그래서 펄슬리스 디지즈라고 부른 게 이러한 환자들이 이제 펄슬리스 디지즈처럼 나타납니다. 원인은 잘 모르지만 요 다카야스라는 사람이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도 어떤 특별한 원인을 밝히진 못했습니다. 그래닐로마가 이 부위에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염증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밖에 이제 어린이에 생기는 가와사키 디지스라는 것도 혈관염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이러한 뮤코사에 어떤 염증이 생기고, 림프노드가 커지고, 손이 헐고, 그러면서 심장 관상동맥에 혈관염을 일으켜서 이 환자는 이 관상동맥 혈관염이 터지면서 이렇게 심낭에 피가 생긴,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생긴 페리카디움에 피가 차서 그걸 제거해봤더니 심장이 보이고 그 심장 속에 관상동맥이 터진 것을 볼수 있었던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환 환자들은 아주 그 가와사키 디지스 아주 심한 경우고 어렸을 때 이러한 관상동맥의 염증을 겪은 다음에 이게 다시 이제 회복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바이패스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죽는 병이 아니라 관상동맥 염증을 가라앉혀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 가능한 그런 병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검게 보이는 것이 인터널 일라스틱 라미나라고 해서 이것이 있다는 것이 이제 그 동맥의 어떤 특징이죠. 그 안에 스럼보틱 옵스트럭션을 일으킨 것을 이제 가와사키 디지즈 환자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버거스 디지즈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에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죠. 담배 피는 남자, 젊은 남자에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원인이 버거스 디지즈입니다. 뭐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뜻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발끝부터 썩어 나가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 막힌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을 먼저 하죠. 그런데 이미 죽어 썩어 없어진 다리는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버거스 디지스 혹은 당뇨병 때문에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 중에 버거스 디지스의 경우에는 이제 담배가 어떤 중요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고 보다시피 이렇게 그 다리로 가는 그 동맥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것이 주된 그 변화입니다. 보면은 그 메디아층은 멀쩡한데 인터널 레스틱 라미나도 멀쩡한데 그 안쪽에 이런 그 막힌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롬보 엔지아이티스 오블리트란스, 폐쇄성, 혈전성, 혈관염 이런 것이 이제 버거스 디시즈라는 병입니다. 심장에 생기는 암은 의외로 적습니다. 암이 생겨도 심장에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폐암이 심장으로 퍼진 것이 많은데 심장에서 생기는 종양으로서는 믹소마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에 이런 커다란 묵처럼 생긴 덩어리가 들러붙어 있는 경우고 현미경으로 보면 뭐 묵을 현미경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푸르스름한 백그라운드에 믹소마 셀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그 묵처럼 생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스타틱 튜머가 있을 수도 있고 랍도마이오마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이제 심장의 구조로부터 시작해서 선천성 심장병, 그중에 흔한 심장병부터 복잡한 심장병,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심장의 그 허혈 상태가 되면은 협심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심근경색증, 또 그다음에 심근경색증이 되기도 전에 갑자기 sudden death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막 질환이라고 하면은 류마티성 판막 질환이 과거에는 흔했지만 요즘은 퇴행성 판막 질환으로서 대동맥에 칼시케이션이 되는 그런 질환. 그다음에 미트랄 밸브 프롤랩스 신드롬 그런 병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심근 질환으로서는 심근염과 심근증 이렇게 나누어서 심근염은 이제 면역 기전이나 바이러스성 심장 질환들이 문제가 되고 심근증 하면은 하이퍼트로픽 다일레이티드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스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혈관 질환으로서는 애뉴리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죠. 에올틱 애뉴리즘, 인플라마토리 애뉴리즘, 아테로스클레로틱 애뉴리즘, 그다음에 디저너티브 애뉴리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엔지아이티스, 바스큘라이티스 신드롬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